가로삼 대선이 약한 상태에서 세로삼 대선만 강할 때는 허상만 쫓는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자기통찰의 이통찰입니다. 운칠 기삼이란 이야기를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그에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일구신 분들이겠죠.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보통 기술이 7이고 운이 3이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이 따라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손금을 보게 돼도 좀 유독 특출나게 발달된 손금들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손금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성공을 하신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로삼대선이라는 것인데요. 자, 성공을 하신 분들께서는 가로삼대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명선, 진하고 강하고 또 이렇게 두뇌선 마찬가지로 길고 예리하고 진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정선 또한 길고 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의 손금을 보게 될 경우엔 생명선이 다소 약한 모습에 이렇게 끊기기도 하고 짧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선문양이 져 있다든지 이렇게 장애선으로 끊겨 있는다든지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뇌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흐리다든지 끊겨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선문양이 져 있고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감정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리고 또 짧기도 하고 덧칠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 두 분류로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는 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명선이 강할 때는 삶 자체가 활력이 넘친다, 열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뇌선이 이렇게 강할 때는 좀 민첩함, 결단력, 판단력 이런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선이 이렇게 길 때는 감정선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좀 나타내게 되는데 굉장히 온건하고 부드러운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흐리고 다소 끊기는 듯한 선문양까지 지고 장애선을 만나 끊기고 이런 짧은 생명선을 가졌을 때는 활력이 없고 약간 삶 자체가 환경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든 변동수도 많고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 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뇌선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겨 있다든지 선문양을 지고 흐린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삶의 의지력이 약하고 뭔가를 하나 해도 금방 실증을 느끼고 오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끊겨 있을 때는 삶 자체가 실수 연발에 판단을 해도 미스가 나고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정선 또한 이렇게 흐리고 덧칠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이건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좀 다르게 보게 되는데요. 보통 여성분들은 흐리고 좀 퍼져 있는 듯하게 덧칠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땐 여성분들은 굉장히 부드러움을 좀 나타내게 되는데 남성분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좀 끌려다니는 모습과 온전하지 못한 냉정함도 좀 나타낼 수 있고 그러한 변칙의 수가 많은 감정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성과 여성이 보는 감정선의 모양새는 다르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가로삼대선만으로도 성공을 하신 분, 안 하신 분 확실히 분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선이 이렇게 강하게 나와 있을 때는 세로삼대선이라는 것이 또 나와줘야 하는데 이 세로삼대선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로삼대선이라는 건 운명선, 태양선, 재물선, 자, 이 세 가지의 선들은 이 가로삼대선이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선이 아무리 강하게 나와봐야 삶의 허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로삼대선은 자신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세로삼대선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걸 요구하는 갈망에서 오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 3대선이 이렇게 받쳐주지가 않는 상태에서 이 세로 3대선이 강하게 나와봐야 자신의 미래를 굉장히 갈망하는 허상이라고밖에 봐줄 수가 없는데요. 절대적으로 가로 3대선이 이렇게 강하게 나와줘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로 3대선을 이렇게 강하게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가로 3대선이 발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자, 이 가로 3대선을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반성과 자신의 자아 성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로 3대선을 발달시키는 건 이 가로 3대선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의하면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로 3대선을 발달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이죠. 이 생명선을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활력, 열정, 패기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고 두뇌 트레이닝도 해야 하고 그래야만 이 생명선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뇌선도 끊겨 있다든지 선문양이 져 있는 이러한 모습일 때는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놓여진 처지,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걸 수긍하고 굉장히 여유로움을 좀 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감정선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소 짧다든지 덧칠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대인관계가 어떠한지 내면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가로 3대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스스로 내면을 잘 돌아보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이죠. 이 가로 3대선이 필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가로 3대선은 현실에 놓여진 상황, 성향, 또 사고력을 나타낸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 3대선은 자신이 살고자 하는 갈망에서 오는 허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3대선이 강하게 발달이 되어 있고 세로 3대선까지 강하게 나와 있을 땐 그것을 그 허상을 꿈을 쫓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진취적으로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 3대선이 약한 상태에서 세로 3대선만 강할 때는 허상만 쫓는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공을 하신 분들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운은 절대 7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손끝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손금의 변화를 느껴보시고 앞날에 행복 많이 있길 바랍니다.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